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새둥이들 일어! 여기 어디 나와 있죠 방자씨? 바로 여기 전주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오, 이곳에 우리가 왜 나와 있죠? 바로 이 시간 분식집을 부셔 사탄입니다. 사실 분식집을 부셔는 학교 앞 분식집을 가지만 오늘 특별하게 전주 한옥마을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길거리 음식 엄청 맛있고 다양하고 먹을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길거리 음식이 그냥 짱이에요, 짱. 그런데 그냥 우리 둘이 맛있게 먹으면 인싸 가족이 아니죠. 둘 중에 한 명은 또 한 입만? 한 입만 땡땡 노노노. 오늘은 특별하게 전주 한옥마을에 왔기 때문에 한복 체험을 해볼 겁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거든요. 대박, 나 한복 입고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은 왕옷을 입게 되고 한 명은 한복을 입게 될 겁니다. 에? 왕옷?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왕옷을 입게 될 건데 그 왕옷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먹방을 할 때도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한 입만도 못 먹을 수 있어요. 대박, 이거 완전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완전 그냥 찐 조선시대로 와,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은 진짜로 왕, 한 명은 신하가 되는 거죠. 이럴수가. 그런데 그냥 왕과 신하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음식,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한 음식을 먹을 때만 잠깐 바꿀 수 있는 체인지 찬스가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왕과 신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 상태로 쭉 가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그 한 음식만 먹을 때. 이럴 수가. 벌써 신하가 될 생각이야? 아니, 아니지. 내가 왕이 되겠구만. 어떻게 어떻게 정하는 거야? 바로 게임을 통해. 어, 무슨 게임? 전주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모르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아, 초코파이도 유명하지. 하지만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맞다. 그래서 지금 탕수육 게임처럼 탕수육 비빔밥 간판으로. 간판? 어. 오케이. 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비비비비라고 써졌어. 처음부터 졌어. 처음부터. 비비라고 써졌어. 비비래. 비비밥. 와, 맛있어. 봉두가 왕입니다. 인사. 오, 너무 예쁘다. 왕옷을 못 입지만 이거라도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로다. 인사. 내가 왕이로다. 뭐야, 말투도 바뀌는 거야? 지금 나에게 반말을 하는 게냐? 존댓말을 하고 조선시대 말투를 쓰거라. 네, 전하. 그래야지. 표정이? 어? 표정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전하. 어? 너 한 입도 안 먹고 싶은 게냐? 아니.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왕이고 넌 신하다. 어깨 좀 주물러거라. 시원하다, 시원해. 아, 됐다.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보자꾸나. 네, 전하. 지금 뭔가가 느껴졌다. 아닙니다, 전하. 한 입도 안 먹고 싶은 게냐? 아니, 더울까봐. 레이놈! 아닙니다. 레이놈! 아닙니다. 배고프니 먹으러 가보자꾸나. 조심해라. 인사. 자, 뭐부터 먹어볼까? 어? 닭날개 볶음밥? 굉장히 특이한데. 맛있어 보입니다요. 이거 하면 바보구나. 닭날개 안에 뼈가 없다. 볶음밥이 오, 맛있겠다. 굉장히 특이하다. 저한테 그 닭날개 볶음밥 너무 창피해. 하나만 주십시오. 나 봉도 너무 창피해. 볶음밥 하나만 주십시오. 닭날개 볶음밥 냄새 맡아보거라. 아, 맛있겠다요. 맛있겠다요는 뭔가. 자, 이 닭날개 안에 볶음밥이 들어있더. 자. 맛이 어떻습니까? 예술이다. 무슨 볶음밥 맛이야? 닭날개 쫄깃쫄깃함에 볶음밥이 들어있어. 굉장히 맛있구나. 볶음밥 무슨 볶음밥이야? 야채 볶음밥 그냥? 야채 볶음밥이다. 이 소스까지 굉장히 맛있구나. 자, 내가 떠먹겠다. 너에게는 여기 뼈 부분만 주겠다. 왕님, 전 이걸 잘못 씁니다요. 그래, 처음이니까. 어? 처음이니까 내가 다 먹겠다. 인사.
자, 당날개 볶음밥 아주 맛있었다. 언니 이쪽으로. 어? 언니 이거 어떤가요? 어, 이거 굉장히 특별하구나. 문강정. 아무래도 이게 문어로 강정을 만든 듯한데. 문강정과 이 회오리 감자를 한번 먹어보겠다. 언니 제가 물론 나 혼자만. 문강정과 회오리 감자다. 맛있겠다요. 뭐부터 먹어볼까? 좋아. 왕님 제가 먹여드릴까요? 그래. 너가 한번 날 먹여주어라. 독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헛소리 말거라. 무슨 독이 들었느냐? 자.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닭고역기 같구나. 아, 정말요? 살짝 매콤한 게 아주 맛있구나. 다시 한 입 줘라. 왕님 저 말 잘 듣는데 어떻게 한 입? 됐어. 아, 근데 독이 들었을 수,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요. 자, 잠깐 갖고 있어라. 이번엔 배오리 감자를 먹어보겠다. 이것도 독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 독이 안 들었다, 딱 봐도. 내가 회오리 감자를 먹어보겠다. 자, 소리를 들려주겠다. 양념가루가 굉장히 맛있구나. 무슨 맛이에요? 그, 지토스 맛 같다. 아, 아우! 아! 왜 그러냐? 아니, 막내! 왜? 마스님 안 좋은데 입안에다가 여기다 뱉으면 어떡합니까요? 영광으로 이거... 생각해라, 영광으로. 영광입니다요. 내가 왕이다. 먹기 싫은 게냐? 저 한 입 먹어도 됩니까? 그래, 내 미안하니까 한 입 주겠다. 자, 감자가 살아있지? 진짜 맛있다. 감자 진짜 두툼하니까 진짜 맛있어. 이것도 한 입. 당신 하는 소리 내 입으로 향하거라. 근데 왕님, 아니 고무줄이 여기 있는데 앞에서 고무줄이 사라집니다. 저... 고무줄 어디로 갔지? 지금 뭐라 했느냐? 여기 있다. 다리 좀 쪘다. 이거 좀. 너무 좀 불쌍해. 자, 이거 한 입 더 내 입에 넣거라.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넣거라. 두 개 도전. 아니 하나.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다. 언니, 이거 상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 한 입 먹어라.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맛있어. 문강정, 강추. 인사.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요. 바로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오짱과 닭꼬치다. 오징어 곶다발이 여기 있다. 내가 먹어보겠다. 자, 닭꼬치부터 먹어보겠다. 자, 맛있는 치즈 닭꼬치.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안 상했어. 맛있다. 맛있어? 굉장히 맛있다. 치즈까지 있는 게 굉장히 맛있어. 치즈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자, 이 닭꼬치를 먹고 싶으면 지금부터 춤을 추거라. 원하는 거 있습니까요?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추거라. 자, 창피한 거 없다.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무반주로 추거라. 기회를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요. 이건 나 혼자 먹겠다. 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로 다시 죽어라. It's so sad, it's so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날 씨씨씨 my car I love it so. 그래,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다. 자, 한 입 주겠다. 닭꼬치 한 입 주겠다. 먹어라. 치즈 좀 먹어도 됩니까요? 먹어라. 아, 이거 먹기 힘드네. 아, 이거밖에 없냐? 한입 끝이다. 우와, 무슨 맛이야? 어, 닭꼬치 맛이다. 자, 이번엔 내가 이 오짱을 먹어보겠다. 오짱은 이렇게 먹어야 맛이다. 이렇게. 와, 대박! 대박 오짱! 너 그거 같아, 캐리비안 해적의 그 문어 괴물. 언니, 괜찮습니까? 괜찮다. 이거 다 먹어. 와, 이거 다 들어가네? 가자! 너무 짜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맛은 있다. 인사! 내가 지금 굉장히 맛있는 걸 발견했다. 오. 이건 특별하게 누나도 하나 그냥 공짜로 주겠다. 진짜로? 그래, 내가 시키고 오겠다. 웬일이야, 이분 누가? 이것이 바로 불쇼다, 불쇼. 자, 아까 보셨죠?
이 한옥 문꽃이 제가 순한 맛과 겁나 매운 맛을 시켰습니다. 겁나 매운 맛을 누나에게 주겠습니다. 깜짝 몰카 지금부터 시작! 제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 좋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아까부터 굉장히 먹고 싶었죠. 네. 자 이거를 드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진짜 먹어도 돼. 나 딴 말 하지 마세요. 아 그냥 하나 다 먹으십시오. 맛있어. 와 왜 이렇게 매워. 겁나 매운 맛이거든. 그러니까 좋지. 나는 순한 맛 먹어보겠다. 우와 불맛장 불맛장. 인사. 뭐 이번에 내가 한 입 주겠다. 와 감사합니다 요왕님. 바로 새우만두를 먹으러 왔다. 새우만두를 사가지고 오겠다. 새우만두. 와 맛있어요. 야, 일부러 세 개 다 샀지롱. 내가 다 먹으려고. 아까 하나 준다고. 멍인데? 이봉도 인성 논란. 맛있겠다. 와 새우가 씹힌다. 진짜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와. 나도 아까 주기로 했잖아. 지금까지 1위. 나 너무 궁금해. 한옥 마을에서 1위다. 왕님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리겠습니다요. 자 이제 먹고 싶은 거냐? 아무도 안 보는데 누가 대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 앞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네네 먹고 싶습니다요. 먹고 싶은 게냐? 네. 춤을 추거라. 춤을 추거라. 자, 자 뮤직이 있다고 생각하고 뮤직 큐. 유후에다 아이몰세 에이다 유후. 자 먹어보면 지금 나 마음이 이거 주세요 왕님. 자 먹어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자 먹어봐라. 아니 설명을 하면서 가야 돼. 새우 살이 진짜 통통해. 아 진짜 맛있다. 뭐 여기 막 씹히지. 와 새우가 살이 싸네. 진짜 맛있다. 자 한 입 더 먹고 싶은 게냐? 아 이거 다 먹는 거. 아 다 준 거야. 다 드세요. 춤을 열심히 춰줬기 때문에 자 다 드세요. 아 완전 꽉 찬 거 봐. 인사. 자, 내가 새우만두를 굉장히 잘 먹었는데 정말 먹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버기트 버거 진짜 맛있겠다. 버기트 버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한옥 마을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바로 버기트 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체인지 차스 지금 쓰겠습니다. 체인지 차스? 맛있어 보여서 도저히 못 참겠어. 어? 체인지 차스? 하필 이때 내놔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안돼. 내가 해야 합니다. 네가 뭔가 왕이야. 나한테 반말하느냐. 반말하느냐. 네 진짜 이거 내가 먹고 아 다리가 아프구나. 진아 앞으로. 네? 진아 앞으로. 앞으로? 왕을 엎어라. 아 다리가 나. 자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무겁다 왕. 신아 이거 좀 잡아보거라. 물 잡아요. 먹여주거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맛있구나. 어디 지금 좋구나. 아 무거워. 아 변화가 좋구나. 아 불편하다 내려놓거라. 아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왕입니까? 당연하지. 빨리 좀 드십시오. 부채 좀 붙여보거라. 지금 추운데. 날씨가 추운데. 좀 부채를. 콧물 나긴 하는데 부채 좀 붙여보거라. 내가 심심하구나. 춤춰보거라. 저기 우리 관객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춤을 한번 춰보겠어. 예. 저 우리 인사동이들이 정색을 할까. 맞춤 다시 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사동이들이 아까까지 계속 웃다가 봉조 춤추니까 웃음을 잃었어.
얼른 하늘 보도록 하겠다. 와 진짜 잘 묻는다. 어때? 인사. 아 다리 안 아프구나. 언제까지 드세요? 다 먹을 때까지. 아 룰을 잘못 적었어. 아 하늘이 다 먹을 때까지 괜했어. 아 진짜. 두성이가 30분 고! 룰을 잘못 정했어. 아 음식 하나로 몇 시간 동안 먹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네. 뭘 원하십니까요? 다리가 아프다 어부라. 고고. 아. 고고. 아 그만 좀 드십시오 제발. 나 좀 많이 남았다. 제발 그만 좀 드십시오. 많이 남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왜 아직 더 남았어? 됐어. 분식집을 부셔 끝내겠습니다. 남았네. 자 여러분들 자기 학교 앞. 분식집에 맛있고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았어. 그럼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어, 고고. 지금까지 분식집을 부셔 부셔. 고고. 왜? 왜? 나는 덜 먹었네. 관심 마을로 이사간 인싸가 되고 싶은 가족. 인싸 가족. 인싸 들여다가 레인저가 되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인싸 배지의 특별한 능력. 인싸 레인저들의 다양한 초능력으로 크루핑뽕 행성에서 온 포롤러의 지구 침공을 막자. 얼렁뚱땅 지구 지키기 인싸 레인저 재능 TV에서 만나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